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은 아마도 교회 생일이라 하는 날입니다. 교회 탄생의 날이라 이렇게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 교회를 세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이 믿음의 고백 교회를 세우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시인해놓고 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베드로가 비언덕 부린 사람 아니에요. 각오와 결심해가지고 칼로 말고 귀를 자를 정도였어요. 절대 부인을 한 사람 아니요. 칼로 그냥 쳐서 귀뜨기 떨어졌다니까. 그러면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됐어요. 뭘 의미한가? 인간의 결심 노력으로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여러분 각오 결단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오신 믿음만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없고 십자가 피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오는 거지 성령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넘어져.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 불받고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가 되고 안재미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젠가 오순절 성령 불받고 베드로가 그렇게 되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뭘까 현대교회의 문제가 뭘까 라오데키아의 문제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린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지금 성령의 은혜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어서 천국 갈 줄 알지만 쭉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그래서 라오데아 교회 뭐라 한가 볼지에다 문밖에 두드리니 누군 내 음성 들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마지막 때 타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토해버린다. 그래서 안양에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영이 열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나는 제일 항상 걱정이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좋단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불세를 오순절 성령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다짐 미련 다짐 얼마나 들었습니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올라간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미련 다짐은 못 간다. 그 말을 그렇게 들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관심해. 그게 제가 이루시오. 내가 기도해 볼게. 당신이 성령 안 받았는데 받았는데 이렇게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나 받았어요. 그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할 수밖에 없으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 물에 들어가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하면 들어갈 수 없다. 다 느껴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근데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저 가져간 게 교회 왔어요.
이런 신앙 가지고 나중에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순절 성령 강의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런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죠. 구원받은 거 예수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유월절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그게 뭐냐. 맥추절이 70절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킨 후로 50일 만에 지켰어요. 50일 만에.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그게 오늘 신약의 오순절로 연결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율법을 받은 날짜가 딱 50일째 받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50일 만에 성령 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신약에서 50일 만에 성령 오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건 반드시 첫 알곡 백성에서 오순절 성령 불받아야 된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성령 불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막이 뭔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장로교 감독의 약점이 오순절이 체험에 별로 강조하지 않고 미국의 장로교 감독이 거의 지금 안 돼요. 한국만 이러는데. 근데 저는 교당 교파에 그립잖아요. 그 목회자가 어떤 신앙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령 불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목사는 성령의 불을 몰라가지고 아볼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아볼로가 목회한 그 교회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 성령 있으면 듣지도 못했어요. 그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12명이 성령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만들, 저 뭘로 만드냐면 흙에다가 생기를 부르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사는 영으로, 영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으로, 사는 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혼이 있는데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결국은 육이라는 이 몸을 흙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장막 흙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이제 나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러므로써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에가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말씀 범하니까 영은 말씀 먹어야 돼. 말씀 범하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래서 마치 전기담화 같으면 전기 안에 촉이 떨어져 버렸어요. 전선줄이 끊어졌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 단절된 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언제 완전히 성령에 떠나게 됐냐면 노아 홍수 사건 때에 하나님 아들 사람 딸들 보고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서 수명을 제한시켜버렸어요. 그때 나의 신이 함께 있지 않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것이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하게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신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거룩한 성령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거룩한 성령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거 오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피밖에 안 돼요. 피. 그래서 구약에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피 흘림이 없는지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피제사 드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은 이 땅의 인조 사람 불이 아니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그 구약의 모든 제사 하늘에 그 불을 그 불로 제사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성령의 임재와 진정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을 드리지 않는 것은
산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성령 없는 예배는 가짜가 돼요. 가인 예배는 받지도 않았어요. 아벨이 받았지. 성령의 감사, 감격, 기쁨이 있냐고 지금 몸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바꿔 다니는 신앙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들을 끼냐 들으라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진 것은 옥토예요. 옥토는 습기가 있는데 성령의 습기가 있는 사람만 깨달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건조하고 왜 이상 영을 아직 못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기를 자,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하지라. 이게 에스겔서의 구약에 이미 이런 일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되어요. 예, 새 영이 들어와야 새 마음이 오고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될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윤리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용서고 사랑 성령 아니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규례 못 지켜요. 성령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자 너희가 유럽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생에 머물라. 그거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생에 머물라. 이 생에 예수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연결 누가 보고 끝하고 연결돼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너희는 맨 날부터 성령 세례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임한 성령 강림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을 전할 때 성령 왔다 이게 나와요. 말씀 이 시간도 제가 성령으로 말씀 전하면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수리로 삼고 오십니다. 말씀을 다시 말하면 말과 말씀 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요한 6장 3절에 성경은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로고스와 레마로 얘기했는데 로고스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이 기록된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찌르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 불로 임하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심령에 레마로 되시기 바랍니다. 감동된 말씀. 예. 그건 성령이 언제 기름 부을 때 그 말씀이 레마로 올 때 영이요 생명인데 인간 영이 죽었는데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에 그 말씀에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안수할 때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받는 경우는 최고 좋은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뭐 철회하고 금식하고 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안수를 하면 도와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름 부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수를 해도 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왜 본인이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편 4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목이 붙어버린다. 목마라갖고 물을 안 먹으면 붙어버린대요. 그렇게 사슴은 간절히 물을 원해요. 그럴 정도로 갈급하고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의 인생 해답입니다. 간절히 하죠. 성령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 야곱 야폭강과 기다했을 때 내게 복을 주셔서 막 목숨 걸고 왜 에서가 400군사 가지고 자기 죽이는 상황에서 막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분이엘 제 하나님 얼굴 뵀다. 성령이 불받은 거예요. 갈급한 자가. 여러분 때로는 지금 환경이 난 정말 부도 유기도 있고 환경도 막히고 사방팔방 막혀갖고 내가 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몰아넣어가지고 형 예서가 400군사 가지고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 소식도 답답해갖고 밤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때에 성령의 불을 주고 이 일이 뭐냐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 이건 혼에서 영의 사람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 은혜 받고 형한테 가서 일곱 번 절을 하고 형한테 딱 무릎을 꿇어요. 싸운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요 그냥. 형이 마음이 녹아지고 형의 얼굴 볼 때 하나님 얼굴 거지 뭔가 나이다. 하나님처럼 보인대요. 내가 성령 은혜 받으면 사랑으로 형이 미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최고 은혜. 내가 사랑의 사람 되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삼모한영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을 좋은 것 좋으심으로다.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고 주린 영혼, 갈급한 영혼 여러분 배고플 때는 쓴 것도 달아요. 간절히 시편 52절에 하나님께 구하실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제사가 어떤가 상한 심령. 예. 상한 심령이 뭐겠어요? 누가 나를 찌르고 올 때 내 마음이 상하네, 아프네, 슬프네, 고통을 느끼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래서 통회 잡아가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 아프고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고 내가 기도 못했고 내가 성충하지 못했고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남편의 자녀 옛날에는 모든 남 탓했는데 다 내 책임이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심어놓은 씨앗이 이렇게 됐고 내가 진정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믿음으로 못 키웠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렇게 돼버렸고 하나님이요 이제 와서 어떡해요 하나님의 내 인생 해답이요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예. 그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상하 통의한 마음. 통에 잡아가고 그 회개거든요. 회개의 깊이가 뭐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것까지 완전히 회개 통의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울고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히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1장 14절에 여덟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자여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쓰니라.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친히 사셔서 복음 전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50일, 1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은 380명이 500명이 기도해갖고 120명 남아서 380명 10일 동안 못하고 다 집에 가버렸다고 해야 돼요. 끝까지 10일 동안 기도한 120명이 한 명도 안 거기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나온 그 장소에 있을 때 말씀이 오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장소에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똑같이 거기 있는 사람 다 맞았어요. 전부 120명이 좀 열심히 한 사람 있고 조금 덜한 사람도 있겠지. 120명이 다 A급을 허겄어요 솔직히. 그래도 그 자리에 120일 동안 버티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심으로. 자, 우리나라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그가 3일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큰 불덩어리 와갖고 그 불 받고 능력 받았고 뭐 안진병이 뭐 희한한 병 다 난 그때 불의 사자가 뭔가 길선주 목사나 뭐 이건 뭐 누구나 많은 사람 우리 성도들도 많은 간증이 있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 물론 성령이 생수로 올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네 가지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생수라 하겠더라고. 예, 이 여인은 좀 남편도 많고 좀 부정한 여인이어서 그런지 죄를 씻어야 돼. 여러분요, 예, 오물 있고 쓰레기 있고 더러운 물 청소하잖아요. 그 심령의 생수. 그러면 어둠이 다 떠나게 되면 하늘의 기쁨, 생수. 그래서 의와병 희락의 희락의 기쁨, 생수가 막 나요. 생수. 때로는
불로 태우기도 하고 불로 임할 때는 능력이 불이 임하기도 하고 물로 임할 때는 회개도 되고 깨끗이 씻어버리기도 하고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게 되는데 바람처럼은 좀 강한 기질이고 비둘기처럼 임하거나 기름처럼 임하거나는 겉으로는 안 맞든 안 닿는다 좀 순해요 속으로만 이제 근데 겉으로는 조용해 이제 그 사람의 성의 역사가 그래서 그러구나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오순 성령 강림 특징 뭐냐고 보니까 불의 여자는 갈라진 것이 보여 그러면 보였다는 것, 성령의 불이 보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떨기나 불 가운데서, 야, 불이 타지도 않는데, 연기도 않는데, 불만 붙었네? 불을 보게 된 거예요. 영이 열린 거, 영이 열린 거.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은 사람의 사명 감당하고, 불처럼 일어나고, 불처럼 막 전도하고 하는 거지, 뜨거운 불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불은 지금도 에너지예요. 지금 세계에는 모든 에너지상 불싸움이에요. 성의 불이 있어야 화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불이 있는 곳에 이 귀신 뱀들은 찬 거예요. 여러분 이 뱀 구멍에 뱀 잡는 것은 거기다 불 피워버리면 돼요. 뜨거운 물 못 견뎌. 오늘 내 가슴이 뜨거우면 되는 건데 내 가슴에 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도 들었다. 뭐 소리 같다는 건 영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었다. 또 여기서 보면 혀같이 갈라졌다.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굳었던 혀가 풀어졌다. 풀어졌다. 성령 받기 전에 말도 잘 안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뭐 말 잘 하는 사람이 말을 막 하고 싶고 예수님 잘하고 막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입술이 남을 저주한 입술이 아니고 남을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찬양하고 그래서 입이 풀어져 입이 입이 풀어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벙어리가 아니고 말씀을 전해서 전도를 하고 막 기뻐서 하고 찬양해서 이게 풀어진 거예요 남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도지만 그 두 번째는 인도 많은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끝나는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가라사대, 사도행전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데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전혀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굉장히 그 지역은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그 때문에 낮에 일사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햇살을 막을 수 있는 구름 기둥은 다 막에 선선하게 보호해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굉장히 밤에는 추워요. 그게 불로서 온도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그게 성령께서는 인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과 생활에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따뜻하게도 하고 보호도 하고 물질도 주시고 인도하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중요한 구름과 불기둥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있었냐면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어요. 지성소 위에. 예. 우리 어느 권사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본 간증을 하실 건데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뭐 그것 갖고 막 그래 그런 말 나는요.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정도 좋아요. 왜요? 아니 강단에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은 말씀기둥이고 구름기둥 성령인데 이 기둥이 있다. 그 너무 좋아요. 너무. 왜? 하나 임재가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냐. 여러분 제자훈련은 흉내 낼 수 있는데 성령은 흉내에 대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 자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이 왔다는 건 죄사함이 있대. 죄사함이 더 무서워 중요하죠. 죄가 용서돼 천국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 여러분 대통령이 시골 마을에만 간다 하더라도 그냥 안 갑니다. 전부 길 닦고 다리 놓고 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얘기는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임한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니 그 기도시대요. 예.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파에와 라파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엘림에 이르니 물샘 열두가 종려 70주가 있었더라.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 여러분, 물샘 열두, 물샘이 11은 13개 다니고 꼭 12, 종려 70주. 예수 12 제자, 70 제자. 야곱의 12 아들, 그 손자 70명. 어떻게 그것을 사람이 맞추겠어요? 어떻게 그걸 만들겠어요? 야, 아들 12 낳고 손자 70명 다 맞출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자, 우리가 불 떨어지고 물이 와 순서가 그렇게 돼요. 물은 물질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죽이고 나니까 기도니까 비가 담비가 와. 담비는 축복의 물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질이 와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에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인도 가운데서 엘림의 축복, 물샘 열둘 종 시집주, 오아시스의 물질의보, 인생의보, 여러분 가정 자녀의보 아름다운 복이 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과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복도 임하고 마귀도 이긴데, 마귀도 못 이기고 어디가 복이 오겠어요. 이건 그래서 교회는 혼자 안 돼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밤새 절하면요, 그게 우리 교회 살린 것이고, 여러분 한 회사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주 잘해가지고 좋은 거 발명해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다 같이 살아서 월급 올라가는 거예요. 발명 만들면 한 사람 과학자 만들어도 이건 교회는 똑같이 몸이거든요. 똑같이 몸이요. 자, 축구 잘하는 사람이 발이 아주 찼다 하면 펠레처럼 명중을 딱 해버려. 그냥 축구 선수 올림픽 월드컵 1등 났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월드컵 그 한 사람 발을 근데 발에다가 매달 채워줍니까? 모가지에다 채워주고 결국은 국가의 영광이 듯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고 누가 전도고 누가 열심히 오고, 물론 저는 제 역할하고 여러분 갈 것이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미워. 내 몸뚱아리 누구 미웠다고 때리는 사람이고 똑같아. 아니죠. 같이 사는 거죠. 누군가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저는 저대로. 응?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 벌고 그래서 가족을 잘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도 잘 못 벌고 온 가족이 전부 실업자예요. 혼자 아버지가 벌어갖고 뭐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근데 전부 가서 7명 아들이 전부 다 직장에 조합으로 그러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듯이 누군가가 일을 해서 가족도 먹여 살리듯이 누군가가 뭔가 벌어와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요, 누군가 기도해서 저 권사님이 그런 거 봤네 나하고 뭔 상관이요? 아니에요. 눈이네, 눈. 고맙네. 희망 있네. 하나님 임재가 있네.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요. 우리 모두 성령 인도 받으셔서 다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